5, 4, 3, 2, 1. 속보. 대학생 80%. 새 학기 개강하면 알바 예정. 학기 중 알바 조건 1위는 알바 근무지 위치.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대학생 80%, 새 학기 개강하면 알바 예정, 학기 중 알바 조건 1위는 알바 근무지 위치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 학기죠. 3월이고. 요맘때 뭐 대학생 새내기들은 좀 들떠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예, 대학교 새내기 빼고는 아마 설렘보다는 뭔가 좀 긴장감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새내기들은 그래도 좀 특별하잖아요. 대학생활 하는 것도 이제 좀 만만치 않지만 학업도 하고 알바 병행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알바를 구하는 조건 중에 최적의 조건이 학교랑 가까운 곳에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설문조사했더니 한 81%가 새 학기에 알바를 하겠다라고 대학생들이 답했고 알바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용돈이죠. 당연히 경제적 보탬. 그 다음에는 사회 경험차. 그리고 여행 가려고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거죠. 그리고 쇼핑하고 싶어서. 대개는 이제 알바는 그냥 생활비의 일부가 돼버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온갖 알바란 다 경험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요즘 알바들 중에 극악의 고통을 느끼는 알바들도 있죠. 뭐 그런 건 안 해봤어요. 네. 학생 때 저희는 시세가 좀 낮아가지고 요즘은 최저임금, 최저 알바비 뭐 이런 게 있지만 편의점부터 뭐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뭐 큰 걸 뭘 할 수 있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죠. 그때부터 알바를 했었는데 첫 알바가 초등학생 때 했던 우유 배달 알바였습니다. 그걸로 댕댕이를 샀거든요. 예,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됐었죠. 그 외에는 모아서 뭘 쓰다기보다 거의 생활비에 섞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알바가 패스트푸드점이랑 카페 알바라고 하거든요. 또 학원 강사, 과외 알바, 그리고 편의점 알바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물류센터 알바 같은 거는 돈은 굉장히 많이 받는데 힘이 너무 들어서 예,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기는 꽤 있대요. 예, 급여가 높으니까.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예, 알바가 아닌 자영업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요즘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바쁘게 사는 와중에 베테랑들에게 잔소리하고 일침 쏠려고 왔으니까 정용국 씨에게 현실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셔도 되고요. 카카오 TV 켜셔도 되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시면 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은영님, 저희 아이한테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명절 때 받은 세뱃돈, 용돈 저금할 수 있게 해줬네요. 아이도 본인 첫 통장을 보면 뿌듯해하는데 앞으로도 저금 잘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이야, 그래도 양심적이네요. 어머니께서 세뱃돈을 그냥 이제 슉 가져가지 않으시고 통장을 만들어서 주셨다. 비밀번호는 근데 엄마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현금카드도 또 쓰실 수 있고. 예, 엄마 복리는 어떻게 된 거냐? 먹튀를 안 하신 거 대단하시다. 이거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러시는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804님, 남편이 내기를 너무 좋아해요. 설거지 내기, 청소 내기, 요리 내기 등등. 근데 제가 너무 못하네요. 매번 저만 집안일을 해요. 원래 다 본인 일인데 내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줄이려고 하는 남편의 발버둥 같네요. 주작이라고 하신 분이, 정용국 씨가 결혼 안 한 사람이 보낸 것 같다고 하신 분이 있고. 저 형은 내기가 아니라 니끼 먹는다. 뭔 소리야. 2809님, 혼밥하러 식당 왔는데 저 빼고 다들 일행이 있길래 뭔가 머쓱했어요. 얼른 먹고 나왔네요. 초짜네요. 예. 인생 어차피 살다 보면 이런 거가 머쓱하다? 사회 처음 나오신 분 같아요. 김우주님,
냉장고에 한참 넣어뒀던 반찬들이 다 상했어요. 소고기 상태도 시원찮아서 버렸네요. 아까워라. 음식 관리하는 것도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배달 음식만 드시는 거 아닙니까? 소고기가 있는데 이거를 시원찮게 만들었다고요? 아, 이건 중범죄네요. 무조건 소고기는 들어오자마자 구워서 뱃속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너무 아깝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송국 출입보다 공항 출입이 더 잦아진 곰무식. 잘못된 남자 롱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필리핀에서 돌아온 롱맨 정영국입니다. 요즘 뭐 필리핀에 곱창집보다 더 자주 가신다는 얘기 있어요. 곱창집을 들 가서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니 여행하고 오신 거예요? 뭐 이제 일로 가신 것 같은데? 네. 촬영하러 갔다 왔습니다. 땡튜브 찍고 왔죠. 뭘 촬영하셨습니까? 먹방도 찍고요. 거기 뭐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뭐 호텔이나 이런 것도 찍고요. 예. 여러 가지 많이 찍었습니다. 힘듭니다. 사실상 그 본인 땡튜브에 이제 여행 예능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예.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가파른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돈이야 다. 곰무식이라고 하니까 곱으로 무식한 것 같다고 다르게 이름 붙여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니 웃긴 게 만일 나가요. 네. 우리나라 강남역 7시보다 차가 더 막힙니다.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요? 이동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서. 도로가 너무 좁나? 아 차들이 많고 교통 네. 통제가 참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막 욕하면서 갔다 왔습니다. 네. 방금 방송 중에 욕할 뻔했던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하려다가 멈칫한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예. 네, 막 끼어들어 갑자기 순간에. 하도 정영국 씨랑 일상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어느 네. 타이밍에 욕이 튀어나온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뜨끔했네요. 아주 우라통 터져가지고. 예. 네. 자. 코코넛이 되어보았습니다. 뭐 이런 컨텐츠 했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그런 것까지 아직 안 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네요. 그죠? 그냥 막 던지는구나 예. 또. 예. 예.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CTV 체크는 그럼 필리핀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곱창집? 가게요? 네. 네. 늘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늘 보고 있고. 비어있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필리핀 갔는데 여기 비어있다. 늘 비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지하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 오픈했는데 7시까지 늘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직원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오픈해야지. 이제 손님 받아야지. 예. 제일 재밌는 콘텐츠. 자기 업장 보기. 비어있는 거. 그렇죠. 너무 비어있으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보면 안 됩니다. 예. 네. 슬퍼져요. 파키아오 만나는 것도 목적인가요? 아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길거리에서 맞으면 맞았지. 맞아보았습니다. 네. 진짜 아팠습니다. 이런 거죠. 파키아오는 뭐 필리핀에서. 그럼 완전 콘텐츠 영웅... 터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주어 터지든 뭐 콘텐츠가 터지든 둘 중에 하나 터져야죠. 예. 샌드백이 되어보았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이 생일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당일에 뭐 하셨습니까? 가게에서 일단 친구들이 와가지고 조촐하게 그냥 같이 밥 먹었는데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없더라고. 없어요. 네, 찾아온 사람도 없고. 그렇죠. 네, 와도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귀찮으니까. 너 때문에 내가 씻고 나가야 되잖아. 네. 씻기 싫어서. 귀찮아. 생일 카페가 열렸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배디 예전에 했던 거랑 네. 아예 극과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아니 그래도 카페인데 어떻게 아니, 극과 극일 수가 있어요? 친한 동생이 예. 그 가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카페에다가 그 컵 홀더를 예. 제 사진을 넣어가지고 생일 같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제가 제일 처음에 딱 가가지고 이제 그걸 시켰죠. 근데 카페 알바분이 제 컵 홀더를 끼우는 게 아니라 원래 카페 알바 본인이 왔는데 쓰는 거를 끼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저건데요. 아 이거요? 아 네. 아 이분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처음이었어요. 아 1호 손님이 본인이에요? 나야. 그렇게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아는 동생이 와서 다시 한번 가게를 가자 갔더니 커플도 계속 쌓여있더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나가야 되는데 손님이 안 가져가고 대충 추정치로 한 10개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아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성재씨 했던 걸 완전 극과 극이라고 보면 돼요. 9258님 스님 생일에 스님 생카 다녀왔어요. 지인이랑 커피 마시며 컵홀더를 보는데 옆에도 베텐런지 컵홀더를 챙기더라고요. 주말에 스님과 베텐런들을 만나 내적 친밀감을 잔뜩 느끼고 왔습니다. 라면서 네.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0224YK 네, 이거 다 합친 그 홀더 개수가 10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산 거 포함. 아니 근데 네. 이분은 지금 뭐 인삼주를 시킨 건가? 뭐죠? 레모네이드 건가? 레모네이드 옆에 건 레모네이드인데 네. 그 옆에 거는 아닌가요? 뱀술인가? 많이 시켰네요. 아예요? 아 얼음이구나. 네. 아 검은 물에 뭐가 이렇게 잔뜩 둥둥 있으니까 건더기? 네. 아 저는 뭔가 했네. 근데 여기다가 컵홀드를 왜 위에다 씌운 거예요? 어떻게든 씌워야 되니까. 어떻게든 소비해야 되니까. 거기서 찍어놓은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예예. 예.
개수를 안 물어봤는데 한 50개 이상 찍었으면 40개는 버렸을 겁니다. 죄송해가지고. 아니 커플더는 손이 뜨겁거나 시려울까봐 끼우는 건데 이거는 손의 위치가 아니라 빨대 있는 애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창피해서 안 먹지. 네, 많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컵 위에다가 얹어놨네. 대충 걸어놨습니다. 그 댕댕이 그 수술했을 때 네, 지워놓듯이 목에다 하는 것처럼 네, 꽃갈 씌워놨네. 네, 네. 나름 해줘서 저는 참 뜻깊었습니다. 아, 저 형은 머리가 시려우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 있고 또 선 넘는다 또. 또 예. 커플도 탐나네요. 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 예. 고맙습니다. 자, 9032님. 네. 며칠 전에 곱창집 방문했는데 들어올 때 땡큐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베텐 팬입니다 하니까 더 좋아하시던데 같이 사진도 찍어주실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 기억하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남자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예, 예. 거짓말 안 하고 성재 씨 두 배예요, 등치가. 그래서 어? 그때 저희가 그 땡튜브 뭐 이벤트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오신 줄 알았는데 베텐입니다. 그러길래 아, 그러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네네. 찍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한테 찍어드릴까? 아, 전 괜찮습니다. 전 됐어요. 전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찍었습니다. 그게 무슨 연예인이 하는 가게에서 벌어진 상황이에요? 아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찍으신다 그래서 저도 네. 안 찍어도 된다. 저의 두 배냐고. 진짜 그 정도면 산짐승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니, 등치가 엄청 좋으세요. 매상도 많이 올려주고 가셨습니다. 유민상 김준희 온 거 아니냐고.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매상 테이블 딱. 자, 4429님 지난 주말에 용궁형 곱창집에 다녀왔는데 네. 원 테이블 레스토랑인 줄 알았어요. 한 테이블 더 있었을 거야 어디에. 아, 원 테이블. 예. 앉아 손님이 원 테이블이지 테이블이 하나인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테이블 11개 중에서 하나 앉아 있다고. 투메니 테이블이고. 이런 건 이제 다음부터 사연 보내지 마세요. 뭔가 이제 고급 레스토랑 느낌이죠. 원 테이블 레스토랑은 좁은 공간에 테이블 하나 있는 건데 네. 이거 진짜 그 막 전세내고 먹는 그렇죠. 느낌으로 이분도 거의 전세냈네. 아직 오픈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하게 대접하는 느낌. 예. 여러 가지 뭐 용도가 있으니까 곰막하세. 딱 나를 위해서만 곱창을 이렇게 내주는. 그렇지, 본의 아니게. 네네. 어쨌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름 생일인데 생일 주간에 덕담 장난 아니네. 감사합니다. 예예.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네.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자, 월요일 게시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막 나가는 요관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7개월 사귄 남친이 있는데요. 남친 직업은 아는데 회사를 몰라요. 안 알려주더라고요. 전 여친이 몇 번 찾아와서 난리를 피운 적 있다고 결혼할 사람이 아니면 안 알려줄 거래요. 그럼 전 결혼할 상대가 아니란 건가요?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트라우마라고요? 아, 이분 화 많이 나셨네요. 화가 두 개가 났습니다. 난 결혼 상대가 아닌가? 그 일이 그렇게 트라우마라고? 아, 이 남자분도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연애를 했는데 이걸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야, 직업은 공개했는데 네. 회사는 어딘지 안 알려준다. 그렇죠. 특이한 네. 상황이에요, 그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 불법이 많죠. 네. 뭐 사이트라든가. 뭘 불법이에요? 알려주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불법이면 직업을 또 안 알려주지. 직업도 가짜지. 직업 다 가짜야. 보통 이제 이렇게 뭐 일수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가서 다 대출한다 그래 자기는. 그 다 돌려 얘기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있죠. 국정원. 아니지. 네. 그렇게 높게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네. 국정원이라면 일단 직업 자체를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공경 하다가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국정원 직원분이랑 일반 시민이랑 부딪힌 거예요. 네네. 그때 국정원 직원을 실제로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저는 국정원입니다. 딱 얘기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꺼리낌이 없는데 이분처럼 난 일은 뭐 어디서 하는데 회사는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흉내를 내는 듯한 발언은 안 합니다.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숨길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 반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법이나 뭐 이런 네. 좀 그 음지 쪽이면 네. 직업을 얘기 안 해주고 회사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가짜란 얘기야. 차라리 앞에가 이제 미끼고 예. 뒤에가 이제 더 큰 미끼를 감춘 거죠. 예. 보통 음지에 있는 회사가 이름은 멀쩡한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똥똥땡땡 산업. 예. 가보면 이제 그 사람 아무도 없고 문장교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포장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전 여친이 몇 번 찾아와서 난리를 피운 적이 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회사에 또 다른 여자가 있거든. 그 여자 얼굴 보겠다가 찾아온 거야 지금. 아... 걸린 거야. 누구야? 어. 네. 연락이 안 되니까 몇 번 기다렸겠죠. 전화를 더 했겠죠. 음흠. 자꾸 익십을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네 얼굴 보러 찾아간다 해서 회사로 온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찾아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건 자체가 그 회사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감추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한 거다. 어허. 상식적으로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7개월을 연애를 했는데 내 남친, 내 여친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 어딘지를 모른다? 의심할 만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남자분이 어쨌든 여자도 전 여친이 찾아와서 난리 피운 적도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오피스에 뭐 다른 여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익명 최님도 사연까지 보내신 거 보니까 네. 뭔가 결혼에 대한 염두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남자분이 좀 치명적인가 보네요. 남자가 좀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음지라면서요? 음지 쪽이 돈 많아. 네. 내가 오늘 실로폰이랑 방송하나? 음지가 좋은 게 뭐냐면 돈을 확 벌었다가요 다음 연도에 구속됩니다. 그래서 그 확 버는 기간에 만나면 풍요롭지 생활 자체가. 됐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첫 번째 결혼 상대가 아니란 얘기인가요는 남자분이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자기는 아쉬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죠. 오늘 대형 연주회인가요? 실로폰 연주회. 아, 실로폰 연주. 한음으로. 한음 연주. 제발 딩동댕도 연주하게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 여자분 사이는 저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는 결혼 상대자가 아니고 그냥 왜 만나는지도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죠? 그리고 앞에 뭐 회사 위치를 안 알려주는 게 뭐 트라우마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한두 번 더 물어보시고 이렇게 숨기는 게 많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잘못됩니다. 예, 땡튜브에 조회수 200만 찍으면서 잘못돼 진짜. 뭐 위플래시야? 플래처예요? 계속 아. 계속 실로폰치게 만들어. 네? 아니 진짜로 머리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어, 네. 나는 피해자입니다. 잘못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네네. 어떤 관계로 이어 나갈지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지. 예. 혼자 미련이 많이 남아 있으면 결국 안 좋은 경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떳떳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가자. 7개월이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엄청 긴 시간이죠. 네. 7개월이 몇 번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또 삼각관계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어디 수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가지고 내 연애에 관련된 얘기니까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니까 사람을 고른 일은 신중했으면 좋겠다. 궁금한 건 무조건 물어보자. 네네. 이런 주의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사람 붙일 돈이 비싸요. 하루에 아, 네. 하루 한 20만 원 하거든요. 가격 어떻게 알아요? 주변에 미행하는 데가 있어요. 4시간에 20만 원이요. 아 알았어 알았어. 네. 그런 건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분이 가루로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보낸 걸 수도 있는데 가루가 아니고 연주회를 끝났지 우리는. 예, 가루는 아닙니다. 거의 제 실로폰 채로 으깨졌어요 이분. 자 그럼 이분께 네. 정용욱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드려드립니다. 정용욱의 연애학 개론. 연인 사이에서 뭔가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다른 여자 있잖아. 너 말고 이런 얘기 못하잖아. 자 위플래시 OST에서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곡이 좋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일침을 강하게 쏴드리니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흠. 자 현동희님 남자분입니다. 네. 누나 남친이 집에 인사하러 왔어요. 누나가 잠깐 간식 가지러 나간 틈에 누나 남친이랑 어색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분위기 풀려고 누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알고 보니 쌍수 전사진이더라고요. 뜻밖의 쌍꺼풀 수술했다는 사실을 들켜서 누나가 엄청 화났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누나 화를 풀 수 있을까요? 고의죠. 무조건 고의죠. 네. 거의, 같이 한번 웃자. 네.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전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죠. 누나가 남친을 데려온 어느 날
아니면 결혼할 사람 데려온 날 이거 푼다.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서는 이 남친도 같이 웃겠지라고 했는데 아, 그 상황에서 웃을 수가 없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는 웃기지. 웃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색하는 범위가 있고. 우리도 길거리에서 가다가 예. 넘어지면 대충 넘어지면 웃기거든요. 그렇죠. 세게 넘어지면 못 웃어. 부러졌다. 이런, 네, 어 못 웃지. 머리 깨졌다. 네, 못 웃어요. 예. 그 정도예요. 머리 깨진 상황입니다 지금. 아 지금 이 누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학생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학교 때 졸업 앨범은 또 다른 사진이 있겠죠. 눈 말고 딴 데 또 사람이 했어서.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큰 복수가 성공하신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누나한테 어떻게 좀 때우기 위해서 내가 걱정돼서 사연까지 보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누나 화를 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죠. 저희가 궁금한 건 이제 어느 정도로 원한이 누나한테 깊기에 이 정도 폭탄은 사실 아무리 친남매끼리도 잘 안 터뜨리거든요. 그렇죠. 예.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면 진짜 잘 모르거든요. 남자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세 번째에서 화를 내거든.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날. 누가 봐도 했는데 아니다 그러잖아 지금. 예예. 거기서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그냥 이제 긍정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이제 좀 오래 만났으니까 집에 인사도 하러 온 것 같은데 살짝 의심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짜잔 했는데 안 했지롱. 쌍꺼풀 안 든 상태지. 삼고초화. 예. 세 번 물어보면 무조건 버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버럭하는 이유는 이제 거기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그 가장 약한 벽이죠. 거기까지. 그 이상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렇죠. 막으려고 하는 거죠. 보통 화를 냈을 때는 거의 했다가 보시면 됩니다. 너 저기 턱도 한 거잖아. 그러면 그만하라고 하면 이제 목소리 네. 올라가는 순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친구분께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눈 말고 딴 데로 손을 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 이상해졌을 것 같아가지고 아 지금 이 동생분이 걷잡을 수가 없는데 남자친구의 입장을 대변해보자고요. 네네.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고라니 나온 것처럼 어머 이 정도라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여친의 남동생이 네. 네. 왜 자기 사진을 보여주지? 뭐 이랬을 수 있어요. 왜 네 사진? 아니, 어색해 죽겠는데 왜 네 사진을 보여주지? 그랬을 수 있어요. 이 친구 영어 나왔나? 이런 뭐지? 느낌이었는데 왜 보여주지? 아 누나구나 이렇게 예. 앞에 무슨 영어라고 써 있을 거 아니야? 예. 아 이 남자분 담배 많이 피셨겠는데 이날 충격 많이 받으셨겠는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매형 예비 매형한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정말 좋게 보면 네. 저 매형은 아니다. 아. 남자 보는 눈 너무 없다. 이건 남자가 아는데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뭐 이랬을 수 이러니까 이제 비장의 카드를 꺼낸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냥 현동현 씨 자체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적인 게 아무것도 없고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빵 터뜨려보고 누나한테 재미로. 네, 복수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혼자만 웃는 경우 나온 거잖아요 지금. 남동생의 유희. 네, 네. 완전 잘못돼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풀어지겠습니까? 평생 가지?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누나는 졸업사진을 태워버렸을 겁니다. 제가 또 저럴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이 약간 실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여동생이 옛날에 우리 오빠 머리 하나도 없었는데 머리 다 심은 거 알죠? 그래서 여기 완전 탈모된 거 사진 보여주고 지금 보여주는 거 똑같은 거야. 급이에요? 예. 네. 와. 충격이 얼마나 오겠냐고. 그렇죠. 딱 급이죠. 아니 지금 큰 눈을 보다가 이 쌍꺼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작은 눈을 보게 되면 입머리 완전 달라 보이거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미지가 컸을 것 같습니다. 데미지 자체가. 분석행위 해야죠. 네, 분석행위 해야 돼. 예.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사건 자체는 뭐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동희 씨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제 졸업사진, 이건 누나 졸업사진. 어떤 거예요? 다른 그림 찾아보세요. 둘 다 동생 같은데? 왼쪽인가?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1침. 늦었어, 안 돼, 뭐래도. 뭘 해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자, 익명 오님 여자분입니다. 친구가 얼마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다고 울고불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 욕을 엄청 해주고 위로주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잡았는데
이틀 뒤에 전화했더니 재결합했대요. 아. 위로주 약속은 남친을 봐야 해서 못 나온대요. 이 친구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음에도 헤어졌다고 전화 오면 욕해도 될까요? 어. 이제 그 친구분의 연애 스타일이 이런 거죠. 이런 그 연애 스타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싸워서 엄청 크게 싸우는데 서로 막 욕하다가 진짜 안 볼 것 같았는데 다음 날 보면 같이 있어. 이렇게 되고. 예. 이게 한 11번, 12번까지 가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아, 최악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정도까지 크게 싸울 때 옆에 있었는데 예. 세 번째 싸웠을 때 제 친구의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뭐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내 친구랑 같이 있냐? 아니다. 무슨 일이냐? 싸웠다는 거예요. 예. 어, 니네끼리 해결해. 어, 나 관심 없어.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고민 상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나한테. 그래도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 아, 아니면 필요 없어요. 그 남자에 대한 너만 아는 장점 뭐 이런 거를 좀 말해달라 이런 느낌 아니에요? 내 친구는 장점이 다 없고 일단 그 네가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뭘. 너도 뭐 문제가 있겠지 하고 네. 바로 수신 차단. 그래서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합니다. 아, 커플들 일에는 아예 끼지 마라. 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해줘도 다 아시겠지만 답정 너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근데 나도 지금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스타크래프트 하든가 뭘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바쁜데 자꾸 전화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얘랑 사귀었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중간에 껴있는 사람만 머리가 아프고 여자분들은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친구 그 얘기에 같이 공감해주기 위해서 남친 욕을 막 하면 나중에 잘 된 다음에 너 그때 내 남친 막 욕하지 않았었나? 이런 경우도 있어. 맞아, 남는 맞아. 게 아무것도 없는 싸움이에요. 결혼까지 해버리면 그렇지. 평생 어색해요. 그렇지. 예. 그리고 또 둘이 또 사이 좋아지면 갑자기 친구 흉보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커플 사이에는 끼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 아, 친구가? 뭐 둘 다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어. 둘 다 그냥 얼굴 상태 잘못됐는데. 안 나와 있는 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주정하지 마시고. 그런 애들끼리 그렇게 싸워. 그런 애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패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네, 특히 이제 문자나 땡톡으로 그 상대방 욕을 대신해줘서 하는 거는 증거까지 남기 때문에 요즘은 다 말로 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말로만 해야 돼요. 네, 만나서 하든가 예. 뭐 수화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됩니다. 수화는...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이혼했다고 또 전화합니다. 다시 또 재혼해. 자 네, 써니힐 만인의 연인 듣고 돌아옵니다. 해성재텐 생방송으로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채팅창에 이모티콘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새로운 채팅창에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시범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모티콘은 뭐 제가 통제하기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알아서. 예. 제 생각에는 베테너분들이 양쪽 두 개를 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분들이 그분들이. 예, 세 가지다. 역시 익명 조님 여자분입니다. 네.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 한 살 많은 언니가 있습니다. 저랑 술 친구인데 늘 2차까지 가서 남편이랑 시댁 욕만 해요. 아.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는데 술 먹을 때마다 들으니까 술 맛도 떨어지고 지겹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친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바로 일침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명 조님께 용국이의 일침. 보통은 일자 때부터 욕을 합니다. 이분은 양반이야. 2차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부터 욕하잖아요. 보통은 1차 때 만나면서 너 좀 앉아봐. 와 진짜 말이 되니 이게. 저기 아 두 잔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문 좀 하고 시작할까?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아 남자들은 1차가 아니라 만나면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네.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아 먹을 거야? 못 먹을 거야. 나 진짜 후회한다. 알았어.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칭찬 많이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은근히. 근데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욕을 하면 욕을 한다고 싫어하고 또 시댁 자랑을 하면 또 꼴보기 싫다고 또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 정서에 안 맞거든. 그렇죠. 예. 근데 뭐 좀 지겨울 정도면 잠깐 자리를 떠나는 게 낫죠. 그렇죠. 결국 이제 한 명은 싱글이고 한 명은 결혼했다. 그렇죠. 이런 친구 관계는 결국 이제 멀어지는 거의 시작이죠. 그렇죠. 예, 같이 결혼을 하거나 나중에 이제 같이 동병상련이나 뭐 이런 거 나눌 게 좀 있어지면 모르겠는데 같이 이혼해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뭔가 이제 같은 상태 왜 친구가 됐겠습니까? 같은 그렇죠. 학교를 다녀서 맞아요. 혹은 같이 뭘 해서 뭐 이러다가 이제 친구가 되는 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질감이 이제 확 갈라지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시댁이랑 남편 욕을 주구장창 하다가 맨 끝에 한 번씩 꺾거든요. 이거 남편이 사준 가방이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래도 뭐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 어떻게 장단을 맞추라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자기가 계산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려고 술 먹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자기 그 감정이 좀 약간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울한 에너지를 만나면 이왕 시간 내는 게 좀 아깝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다른 분들을 만나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예, 그게 낫죠. 결국은 이제 싱글이 유부를 만나면 욕하거나 칭찬하거나 아니면 애기 보여주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적응하기 힘든 거를 계속 늘어놓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 또 고민 해결이나 들어준 건 너무 잘해도 문제예요. 싱글이. 맞아. 뭐야 그럼? 계속 물어봐. 네. 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은 결혼 얘기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냥 9시 되면 갈게.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죠. 갈게. 저도 이제 유부남 친구들 만나면 재밌지. 절대 집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 그들의 질문이 계속 쏟아집니다. 요즘 뭐 재밌는 거 없나? 이거 공통 질문이야. 그러니까. 요즘 뭐 좀 재밌는 거 없어? 그들이 질문하고 이런 게 많지. 오히려 그 유부남들은 자기들 뭐 집에서 뭘 했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난 너 보는 게 제일 재밌지. 얼굴이 1년에 2년씩 늙는 것 같아. 예, 네. 계속. 뭐지 곱빼기로 늘어요 얼굴 자체가 늙는 게. 예. 근데 뭐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분 만나서 스트레스 받았다면 내가 이제보다는 좀 더 행복하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굳이 예. 자리를 가야 된다면 그게 합리화시키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거죠. 악날두님 네. 땡튜브는 안 보잖아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다 열려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악날두님 이분 재밌는 말을 쓰셔야. 익히지 않겠습니까? 뒤끝이 쓰시네요. 네. 악날도님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자, 어차피 뭐 이건 그러려니 하시고 그렇죠. 네. 익명 이님, 할아버지가 밭을 두 개 갖고 계세요. 네. 작년부터 오빠랑 언니가 밭을 한 개씩 차지해서 채소를 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밭은 이제 자기들 거래요. 유산으로 받아갈 속셈인 것 같은데 전 이렇게 기회도 없이 뺏겨버리는 걸까요? 내일부터 저도 아무데나 상추라도 심어야 될까요? 이래서 명절 때 대판 싸움 나는 거야. 이러다가. 밭을 욕심낸다. 네. 할아버지가 네. 밭을 두 개. 그렇죠. 이제 뭐 밭 규모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속 관계를 알아봐야 됩니다. 초반에 이제 할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네네. 배우자한테 먼저 가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도 없다. 그럼 아들한테 갑니다. 네네. 그럼 그 밑에 조카 아니겠습니까? 조카는 이상하게 15%인가? 5%인가? 이 정도밖에 못 받아요. 예예.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게 아버지가 증여를 안 해주면 끝나는 부분인데 지금 그냥 괜히 짐작했을 때 오빠랑 언니가 나 말고 자기들끼리 뭐 챙기는 거 아니야? 법적으로 소송 들어가면 똑같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연을 보내시는 네. 걸 만약에 할아버님께서 들으셨어요. 뚜껑 열리죠. 살아 계신데 생존해 계시고 여전히 밭을 일구고 계신데 밭에서 쓰러지시죠. 호미 들고. 네. 참 나이가 좀 어려서 그냥 한번 해본 생각 같은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나이가 들면요 법적인 문제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저 다 뽑으라 그래 상추 같은 거 다 뽑아. 네가 뭔데 심어 여기다가 그때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이 집안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재벌가 싸움 결국 다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뭐를 심었네. 내가 저기다 물을 줬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죠. 할아버지 건강하실 때 얼굴 더 뵙고. 효도하고 이게 그러니까. 제일 좋습니다. 밭에다가 뭘 심어서 이거 내 네. 밭이야. 뭐 이거 무슨 예, 옛날 영화에 나오는 무슨 땅 차지하기예요. 예. 할아버님 밭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밭이면은 네. 결국은 할아버지를 공략해야죠. 할아버지 솔직히 이거 나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빨라. 백날 심어봐라 거기다가. 생존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네. 할아버지랑 친해져서 할아버지가 옛날 할아버지 느낌이 아니실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냥 지금 60 정도? 그럼 완전 정정한 정도가 아니라 청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 옆에서 항상 말동무도 해주시고. 그렇죠. 누나랑 이제 오빠 뭐 이런 데 험담도 많이 하시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세차 좀 해드리고. 예, 얼마나 좋아. 예. 이렇게 가야지. 일단 그렇죠. 그 유산보다는 살아계셔서 건강하신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요. 예, 좋아요 예. 지금. 네. 뭐 어깨 주물러 드리자라고 하신 분인데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 그냥 이미. 운동 더 잘하세요. 본인 어깨가 뭉쳤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나 푸시고 자꾸 남의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거북목이나 해결하세요. 할아버지는 운동 많이 하시고 밭 갈고 그러셔가지고 네. 몸 좋으세요. 건강해요. 시골에 예. 사시는 분들이 엄청 건강합니다. 맨날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 예. 컴퓨터하고 거북목 생기잖아요. 오락하다 목 뒤로 꺾이고 막 이러니까 예. 본인 몸 챙기시고요. 예.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침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정 마음에 걸리시면 채소를 싹 먹을 수 있는 토끼를 키우시면 됩니다. 토끼 한 세 마리 풀어놔. 흔적도 없어. 싹 다 먹었어요. 예, 네, 얼마나 좋아. 네. 네. 근데 밭이 어느 정도 크기길래 이렇게 탐낼까요? 보통 가보잖아. 또 작아. 네. 나중에 이제 슬픈 소식은 그린벨트를 묶여 있고 막 이래. 어차피 내 것도 아니야. 아니. 가옥을 이어간다는 마음이랑 그린벨트 뭐 거기 건물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 아니 그런 마음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효도하자 이런 마인드죠. 저는 딱 그겁니다. 맹지냐고 하십니까? 자, 네. 익명 장님 남자분입니다. 네. 30대입니다. 이직 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친구가 40대처럼 보인다고 볼 때마다 한 소리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군대 전역할 때부터 탈모 때문에 머리 밀고 다녔거든요. 친구들끼리 예의상 머리 얘기는 절대 안 했는데 탈모의 장본인이 먼저 시작한 머리 얘기. 이제 저도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이분 기분이 많이 나가셨는데. 야,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복. 네. 이제 손 넘었어. 버튼 누르면 됩니까? 네.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40대 한 43세, 44세 요쯤부터 흰머리가 좀 나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밀면 티는 안 나는데 며칠 좀 지나면 흰머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친구들도 보면 염색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30대 이 정도 흰머리가 났으면 어떤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 사연 원래 잘 안 받아주시는데 오늘 그래도 밑에 대머리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친구 때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왜 그 친구의 머리를 지적을 하냐. 자기 머리는 안 보이거든. 그렇잖아. 자기 머리는 안 보이고 친구 머리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지적한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이제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의존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공격을 당했으면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넌 머리가 아예 없잖아. 엉덩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탈모 부분은 건드리면 좀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잦은 국지전 도발을 당해도 결국 탈모 얘기를 하면서 핵폭탄을 터뜨리는 게 맞냐 이건데 버튼 누르라는 거죠? 네, 누르도 상관없습니다. 결정서에서도 탈모는 안 받아준대. 그거 알고 있어. 유일하게 안 받는데. 유일해요? 유일하대요. 안 받는데 조건이 안 된대요. 멀쩡했는데 머리 없잖아. 안 된대. 갈 길 가세요. 문 열고 갈 길 가세요.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이 불쾌하실까 봐. 정영국 씨는 지금 없습니다. 결정서의 정보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모를 그 결정하는 부분에서 머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머리 없는 애가 지금 머리 있는 애한테 뭐라 그러는 거잖아. 잘못됐지 벌써 대화 자체가. 제가 아까 그 할아버지 밭이 더 풍성할지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 밭이 더 풍성할 듯?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보다 좀 잘나고 진짜 검은 머리 싹 있는 친구가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 나보다 밑에 있잖아 얘는. 그렇죠. 머리에 흰 색깔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애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측은지심으로 받아주시고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참고로 청취자분들 정영욱 씨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뭐 친구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막 말하고 다녀요. 흰머리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근본적으로 30대인데 흰머리가 많이 나서 40대처럼 보인다고 한 건지 아니면 머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0대에서 흰머리 나면 40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60대로 보입니다. 얼굴이. 그럼 왜 40대로 보여? 잘못됐지. 됐어요. 네.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대머리보다 흰머리가 낫습니다. 훨씬 낫지 흰머리가. 광고 듣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실로폰이 좀 부은 것 같아요. 튀어올랐어요 약간. 연주회였습니다. 1시간짜리 연주회. 자, 정용국 씨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곡은 슈프림 팀의 땡땡땡입니다. 양곡 보세요.